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 카톡방 오늘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8월 25일 수요일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장중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해저터널 관련주입니다.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잇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해저터널 관련주 특수건설 2.50%, KT서브마린 1.58%, 우원개발 0.47% 등 갭 상승 후 엄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저터널 관련주들은 지하철 및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 수혜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저터널 관련주를 포함한 중소형 건설주는 올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난주 강한 하락 이후 이번 주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은 추세 상승이 아니라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입니다. 시장은 미국의 테이퍼링 일정 발표 전까지 긴축이라는 부담감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 시 일정 부분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